투플은 리스트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헬로우까지 세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호출하는 인덱스는 마찬가지로 리스트와 똑같이 이렇게 브라킷을 써가지고 이렇게 불러내죠. 투플을 초기할 때는 가로를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게 좋습니다. 쓰면 보기도 깔끔하고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고 그죠. 만들어진 투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리스트랑 다르죠. 마찬가지로 네스팅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네스팅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유는 투 디멘셔널 투플이 되는 거죠.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그죠. 근데 투표는 리스트와 달리 인뮤터블입니다. 그러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요것을 요 부분을 요거로 뭐 바꾸고 싶다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죠. T는 이거군요. 이걸 요거로 바꾼다 하더라도 immutable 하니까 error가 뜨죠. 타입 에러입니다. Tuple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라고 딱 뜨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mutable 오브젝트를 포함할 수 있죠. 리스트가 다양한 오브젝트를 포함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튜플 역시도 다양한 오브젝트를 이렇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리스트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immutable이니까 이걸 다른 오브젝트로 치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empty 튜플도 가능하죠. 엠프티입니다. 텅빈 튜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튜플을 만들 때는 문자열하고 달리 이렇게 뒤에 콤마를 추가를 해줍니다. 콤마를 추가를 해줘야지 이게 아 튜플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 보면은 엠프티의 랭스를 보면은 제로이고 싱글톤의 길이를 보면 1이겠죠. 하나 들어있으니까.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만약 콤마를 빼게 되면 이거는 문자열이죠. 문자열이니까 길이는 5가 됩니다. 당연히. 그죠? 서로 다르다는 거. 투플은 다양한 서로 다른 종류의 오브젝트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숫자가 들어가거나 문자열이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수를 초기화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 투플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세 개의 변수를 초기화시키는데 초기화시키는 값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투플 속에 있는 것을 하나, 두 개, 세 개를 각기 T에, X, Y, Z에 할당하게 됩니다. X를 열어보면은 1, 2, 3, 4, 5가 들어있죠. 요게 투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걸 언패킹, 포장을 푼다 그래서 언패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는 투플이 사용되는 다양한 예제에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